오늘 또 이렇게 가을 패션하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또 인쇼에서 예쁜 가을 옷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얼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쇼핑몰 때도 보여드렸던 부트라는 쇼핑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가디건인데 셔링이 잡혀있는 이런 가디건이거든요. 소재 자체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찰랑찰랑한 좀 잘 늘어나는 그런 소재의 가디건입니다. 이게 입었을 때 핏이 약간 촤르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피팅컷을 보면은 레더 자켓을 매치해서 입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레더 재킷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너로 활용하기 좋겠다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가디건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블랙업에서 그 자체 제작하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되게 베이직하면서 뭔가 레이어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인스타에다가 입고 올렸더니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후드인데 약간 넥이 좀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후드예요. 그리고 밑에 포켓이 달려있는 후드거든요. 얘가 핏이 딱 이 피팅컷만 봐도 아 핏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해봤고 이렇게 딱 핏되는 느낌이 있어서 자켓 같은 거 걸치고 안에 이너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역시 블랙업 이 자체 제작 라인이 되게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마감도 진짜 괜찮고 이 원단도 막 너무 저렴해 보이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서 이거 딱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피팅컷에서 같이 매치한 팬츠가 있는데 같이 매치한 팬츠는 차콜 컬러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블랙으로 일단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딱 멀리서 봤을 때 레이어드해서 입은 것 같은 그런 팬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니트 소재거든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팬츠라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긴 팔, 긴 바지 입는 시즌에 무조건 회색을 꼭 넣거든요. 특히 저는 회색 추리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것도 블랙업에서 이번에 나온 오버핏 밴딩 팬츠. 요게 또 괜찮아요, 여러분. 입어봤는데 핏이 되게 예쁘고 블랙업이 보통 오버사이즈 팬츠를 많이 팔다 보니까 입었을 때 핏이 예쁘긴 한데 너무 바지가 길거나 너무 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히 오버사이즈에 예쁜 핏이다. 약간 로우라이즈처럼 이 골반에 살짝 걸쳐서 입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요렇게 회색 추리닝 세트로 입으려고도 샀고 마이크로 팬츠에다가 부츠 신으면 또 다른 느낌 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오프숄더 니트입니다. 울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보들보들해. 레드 컬러인데 레드랑 버건디의 중간 컬러 정도? 이렇게 오프숄더인데요. 이 오프숄더에다가 이 숏 마이크로 팬츠? 근데 이게 길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입는 형식이더라고요. 이런 좀 붙는 바지를 입었을 경우에 아 핏이 너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올려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 이 Y존의 봉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벅지 사이가 좀 예쁘게 잘 떨어져 보이는 핏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괜찮더라고. 벨트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거 파르티멘토 우먼에서 구매한 이런 오버사이즈 벨트거든요. 너무 예뻐.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니트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살짝 가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는데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니트 후드 집업. 성글성글하게 짜여있는 이런 니트 소재고요. 기장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숏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널널한 핏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차콜 컬러로 한번 구입을 해봤고 다 약간 베이직한 템들이라서 서로서로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너무 다 괜찮더라고요. 지금보다 조금 날씨 조금 더 쌀쌀해지면 또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블랙업에서는 이렇게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김미라는 인쇼에서 또 구입을 해봤는데 여기도 엄청 베이직하고 핏이 예쁜 깔끔한 그런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기본 유넥 긴팔티를 사봤거든요. 이거 딱 봐도 핏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글로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기본인데 핏 예쁜 긴팔 찾으신다. 요거 무조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얇고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예요. 좀 이렇게 스판기가 있는? 근데 딱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이번 가을 기본티는 요거다. 그 정도로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미라는 사이트가 핏 예쁜 베이직 아이템 많이 판다 그랬잖아요. 그냥 트레이닝 팬츠인데 블랙 컬러에 밑에가 일자로 떨어지는 약간 조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자 핏의 그런 트레이닝 팬츠인데 트레이닝 팬츠 오버사이즈로 입었을 때 가끔 할아버지 옷 빼서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얘는 기장도 딱 적당하고 그냥 너무 예뻐요. 이게 딱 그런 납작한 밴딩이라서 이거 그냥 위에다가 아까 그 그냥 기본 티에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지고 골반에 걸쳐서 로우라이즈로만 딱 입어줘도 뭘 많이 안 했는데도 깔끔하고 편하면서 힙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블랙 컬러 트레이닝 팬츠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쇼핑몰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올슨이거든요. 올슨 언니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요렇게 한번 사봤어요. 그냥 평소에 제 옷 같죠, 여러분. 이게 가디건이랑 슬리브 세트를 팔더라고.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굳이 따로 안 사도 되는 그런 거. 그냥 세트로 편하게. 그래서 이게 그냥 개별로도 입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진짜 관절기에 완전 만능템 아닙니까? 찰랑찰랑한 이런 가디건. 이거는 올슨 자체 제작이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고 레이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이런 스커트가 실크 같은 그런 소재로 된 게 많은데 브랜디 멜빌에서 샀던 그 스커트도 약간 그런 실크 소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 소재예요. 조금 더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슬리브 요 가디건 세트 요거 입고 이 밑에 스커트 딱 입고 부츠 딱 신어줬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딱 깔끔한 그런 룩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올슨을 이어서 좋아하는 사이트가 라룸인데요. 여기는 살짝 좀 힙한 느낌이기보다는 좀 멋진 어른 여성 같은 그런 룩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라룸이 셔츠를 되게 잘하고 데님 팬츠 맛집이잖아요. 일단 셔츠 이런 셔츠거든요. 블랙 컬러에 보이실라나? 블랙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자세히 은은하게 있는 그런 느낌. 역시 핏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 라룸은 오버사이즈 된 셔츠들이 많아서 그 저 같은 체형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냥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또 가을에 이런 셔츠 입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블랙 체크 셔츠?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체크 셔츠도 구입을 해봤어요. 딱 이런 세로 줄무늬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하늘 색깔 약간 베이직한 그런 셔츠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핀터를 보는데 요런 셔츠에다가 약간 좀 쭈글쭈글한 그런 카고 팬츠 입은 외국 언니 그 컷을 봤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 셔츠도 좀 이렇게 손민수에서 입어보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데님도 사긴 했거든요. 약간 이런 빈티지한 데님, 조금 어두운 컬러의 이런 데님 팬츠도 구입을 해봤고 엄청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원래 내 옷장에 있었던 것 같은 깜정색 이런 티셔츠 입거나 아니면 그냥 슬리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전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아케라는 쇼핑몰에서 이 팬츠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뭐 아까 보여드린 그 핀터 언니가 입은 바지랑 굉장히 흡사한 저는 이런 끈이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사실 필요도 없어. 이걸 조여서 입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뺄 겁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런 끈, 바깥으로 나오는 끈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거고요. 위에 이런 셔츠를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겠지만 이 티셔츠를 샀거든요. 이거는 스프링 콤마의 스트라이프 긴팔 티셔츠 베이지 컬러인데 너무 귀엽죠? 이 컬러 배색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 이거 입었을 때 핏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싶어서 샀어요. 가을엔 또 부츠를 신어줘야 되잖아요. 저 부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서 신으면 예쁠 것 같은 부츠
후기가 되게 좋았던 가격이 5만 원대고 미들 기장에 블랙 컬러 이런 바이크 부츠입니다. 굽 높이도 꽤 있는 편이고 여기 딱 다리 닿는 부분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돼 있어요. 저렴해 보인다? 이런 느낌 잘 안 들고 너무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블랙 컬러 사고 싶어서 이 블랙 컬러를 구매했는데 브라운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우터. 아직은 사실 아우터를 입을 날씨는 아니긴 한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바이커 레더 자켓. 브라운 컬러고요. 엄청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제가 또 이런 레더 자켓 입을 때 너무 새 것 같은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살짝 이렇게 질감이 내가 좀 몇 번 입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전체적으로 핏도 딱 적당한 기장감에 딱 깔끔한 느낌이어서 휘뚜루마뚜루 가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고 그 부트에 요 가디건 같이 이렇게 입어주려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커 레더 자켓 찾으시면 이거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가을 지그재그 쇼핑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가을 신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